양락계 친구들, 오늘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셋째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까 더욱 즐겁게 찬양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크래프트까지 열심히 함께 해봐요. 그럼 먼저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드려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항상 씩씩하고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어요.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즐겁게 찬양하고 크래프트도 열심히 할 것을 예수님과 약속할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그러면 마지막 날도 힘차게 함께 출발해봐요. All aboard! Trust Jesus! 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너무 아쉬워. 그치. 그렇지만 우린 주일 예배 때 또 만날 수도 있어. 그래 그래, 얘들아. 우리 매주 만나자. 길꾸마, 넌 식당이나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나 하는데. 그래? 왜? 너 안 하니? 왠지 친구가 놀릴까봐 겁이 나. 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한테 용기를 주신 분이 계셔.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었거든. 이야, 진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줄 친구들의 얘기가 있어. 우와, 진짜? 얼른 듣고 싶어. 그 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목사님과 율동 선생님이 계셔. 맞다. 얘들아, 준비됐니? 하나, 둘,
아버지. 예봉아, 어제 에이바가 알려준 암송 구절이 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오, 금방 외워졌지? 그래서 어제 파란색 빌리 스티커 받았지롱.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나? 오늘은 시에라라는 친구를 만날 거야.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네. 얘들아, 우리 같이 불러보자. 하나, 둘, 셋, 시에라! 얘들아, 우리 기차를 타고 재밌는 하루를 만들어 볼까? 난 준비됐어. 내 이름은 시에라야. 나는 산사자야. 사자는 아프리카에서만 살까? 아니,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있어. 우리는 다른 이름들도 있어. 부마, 팬서, 카타마운트, 쿠거처럼. 왜냐하면 지구 곳곳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야. 사실 사람들 말고는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땅에서 사는 동물은 없어. 나 완전 멋진 고양이지, 안 그래? 사실 내 털은 다른 모양이었어. 아기였을 때는 점이 많았거든. 내 생각엔 하나님이 큰 숲에 잘 숨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우린 사냥할 나이가 되면 아빠, 엄마 없이 우리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해. 사냥을 할 때는 엄청 조용해야 하는데 내가 실수로 소리를 많이 내면 먹이를 놓칠 수가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배고프거든. 맞다. 아주 가끔은 용감하게 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어.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는 사자처럼 거리진 않아. 나는 나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 같지 않아? 먹이를 잡을 땐 빨리 움직여야 해. 하나님은 내게 잘 달리고 잘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주셨어. 이 다리가 없었으면 난 항상 배가 고플 거야. 내 다리는 아주 튼튼해서 18피트 높이와 40피트 길이까지 점프할 수 있어. 너희 집 위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멋진 다리를 주셨어. 가끔 너희들도 용기 있게 뛰어넘어야 할 때나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있을 거야.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거짓말하지 않고 많은 말 할 때, 또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용기 내서 말하기가 참 힘들 거야.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예수님의 힘은 너희들의 용기가 필요할 때 더욱 강한 힘을 주신단다. 믿어봐. 예수님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해 주셔. 기회를 놓치지 마.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어. Trust Jesus. Trust Jesus. 오늘 시에라가 알려준 성경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얘들아,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야. 선생님!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도 큰 목소리로 외워보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한 번 더 외워보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아멘. 아빠 엄마랑 같이 연습해보자. 예봉아,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시는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 얼른 가보자. All aboard! 안녕,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 이야기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해요. All aboard!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의 큰 문 앞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좀 나눠주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눠줄 돈은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를 보세요.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다른 걸 드릴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얼마나 신기해하며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Trust Jesus! 우와,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맞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셨대.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기가 생긴 것 같아. 진짜? 그럼 이제 식당 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네. 오늘부터 한번 해볼 거야. 넌 할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넌 용기를 얻을 거야. 예수님은 슈퍼 히어로 같아. 꾸르르. 어? 뭐야, 오늘은 예꾸미가 먼저 배고픈 거야? 헤헤. 얘들아, 그럼 우리 추추 스낵 만들어 가자. 손 씻는 거 잊지 마. 이따가 봐. All aboard! 안녕. 마지막 날 스낵스테이션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오늘 만든 스낵은 석탄이에요. 우리 만들기 전에 손부터 씻고 시작하도록 해요. 준비물은 오레오 쿠키랑 라이스 크리스피 바랑 그리고 지퍼백 그 다음에 종이 접시예요. 다 준비한 친구들은 먼저 오레오 쿠키를 뜯어서
두 개예요. 지퍼백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닫아서 잘게 으깨줘야 되는데요. 이거 으깨주려면 단단한 게 필요하겠죠. 선생님은 손전등으로 이용해서 잘게 부술게요. 우리 친구들 이것도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딸기잼 병으로도 해도 되고 단단한 걸로 이렇게 으깨서 준비해 주세요. 자, 다 한 친구들을 라이스키 바를 오픈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손으로 꾹꾹 눌러서 예쁘게 뭉쳐줄게요. 동그랗게 나서도 우리 친구들 손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친구들은 옆에 오리오 쿠키 들어간 베개 넣어주세요. 몽땅 다 넣어서 닫고 자 이렇게 묻혀주세요. 색깔이 점점 변해가요. 다 묻혔으면 이제 오픈해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백은 꼭 지퍼로 닫아주세요. 자, 짜잔! 석탄이 완성됐어요. 이 석탄은 기차가 움직이는데 힘을 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을 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줘요.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힘내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Trust Jesus. All aboard. 안녕 유아인 유치부 친구들. BBS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본 씨에랑은 엄청나게 뛸 수 있어요. 우리를 뛸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은 보르드 브레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트리 준비물을 꺼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가볼게요. 고고! 어? 이렇게 잘 안 띄어지나요? 친구는 잘 띄어지나요? 아니요. 잘 안 띄어져요. 그러면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 우와, 잘 띄어진다. 친구는 어때요? 대단해요. 이거 없으면 얘가 뛸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치고 누구 어때? 우리를 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Trust Jesus!
주일날 또 만나요. 안녕.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우와, 마지막 구절은 힘든데.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외웠는데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암송 구절하고 스티커 다 받으면 선생님이 선물 주신다고 하셨어. 진짜? 우리 엄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쉿,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얼른 찬양하고 스티커 받아야지. 얘들아, 오늘이 VBS 마지막 날이야. 너무 아쉬워. 그치?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또 만날 거야. 바이러스가 다 없어질 때까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 Trust Jesus.
s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Tell God what you nee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Don't worry, instead pray. Don't worry, instead pray. Your hearts and minds as you live, as you live, as you live in Christ Jesus. Pray. 우리 영락교회 친구들 오늘도 여름성경학교 셋째 날이며 마지막 날에도 예배 잘 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심을 잘 배웠죠? 자, 오늘도 모든 순서가 끝났으면 친구들이 받은 리들 바이블 패키지 셋째 날 색칠 공부를 엄마 아빠와 함께 해봐요. 그리고 다 완성했으면 그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세요. 자, 영락교회 친구들 3일 동안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아주 잘했어요. 그동안 배운 말씀대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슈퍼맨보다도 더 힘이 강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거 잊지 말고 또 이제 주일날 함께 예배해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여호와를 바라는 바는 너희들아 너희들아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24절 말씀 아멘. 나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시편 31편 31편 24절 말씀 24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Psalm Chapter 31 Verse 24. Amen. Trust Jesus.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